자, 거기 이쪽으로 좀 가까이. 방어막이 각도를 32도가 되도록 하세요. 네. 이 방어막이 다콘의 공격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출동할 시간은 벌 수 있겠죠. 다콘 로봇이 또다시 수비대를 공격해올까요? 지난번에는 엘리 드림 에너지를 빼주려고 왔지만 직접 수비대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박사님! 저희들이 더블 부메랑으로 철벽같이 지키는데 웬 방어막이죠? 더블 부메랑이 있는 한 다콘 로봇은 문제없어요. 더블! 이 방어막은 안전장치일 뿐이야. 그런 거죠? 역시 우리가 최고라니까! 짠! 어때요? 이쁘죠? 아, 이걸 보면 얼마나 이쁠까? 엘리에게 줄 선물이에요. 나라 이쁘다! 엘리 가구나. 근데 엘리한테 왜 선물을 주세요? 오늘이 엘리 생일이거든요. 오늘이 엘리 생일이라고요? 그럼 파티하겠다. 맛있는 디젤 기름 먹을 수 있겠다. 신난다. 아, 그렇다면 엘리에게 선물을 사줘야 하는데. 맞아. 우리 엘리 선물 사러 가자. 우리 그래. 자! 자! 버스 유니언! 샤샤 한번 걸어봐. 버스는 정신이야. 힘으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정신으로 움직여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절대 스타리아는 움직일 수 없어. 우린 해낼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제가 이번에 개발한 호박 소시지는 건강엔 좋지만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호박을 소시지에 넣어서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 괜찮은 생각이구나. 그럼 호박 소시지를 상품으로 만드시는 거죠, 할아버지? 물론이지. 아이들이 좋아하겠구나. 네, 감사합니다. 둥그리. 야, 우와, 이쁘다. 이 목걸이 얼마예요? 네, 10만 돈입니다. 으악, 10만 돈이요? 너무 비싸다. 난 1,000 돈밖에 없는데. 에이그, 그래서 내가 오락실 가지 말고 저금하라 그랬잖아. 아, 저 목걸이 꼭 사고 싶은데. 누나, 제가 저 목걸이를 꼭 선물해야 되거든요. 그만 좀 걱정 마세요. 안 돼. 근데 우리도 엘리한테 선물해야 하나? 난 2m로 늘린 롤러 오징어를 줄 거야. 난 스프링 주방만 몇 번 태워주고 때울 거야. 난 뭘 주지? 돼지인 사람 몇 번 줄까? 으아, 갖고 가보시야! 누가 우리 손자 좀 구해주세요! 와, 다콘 로봇! 그 아이를 때려놓으시지! 와, 탱고 올라숑이다! 화이팅! 아이타 다콘! 미리 항복하시지! 탱고 올라숑! 어느새 나타난 거지? 좋아! 돌멘 공격하라! 일쑤! 유고타! 잘도 피하는군! 란도트, 더블 스피드 부메랑의 위력을 잊은 건 아니겠지? 지난번은 우연히 부메랑이 두 개로 보였던 거야. 우연이라고? 우연이야, 우연. 좋다, 그럼 더블 스피드 부메랑이 우연이 아니란 걸 보여주겠어. 간다, 더블 스피드 부메랑! 부메랑이 또 두 개로 보인다. 저 기술은 도대체 뭐지? 하, 이래도 우연이냐? 얼맨, 전속력으로 후퇴하면서 부메랑을 잡아라. 잡았다! 이런 로봇이야. 올라숑 만세! 탱고 만세! 고마워요. 우리 손자의 꿈을 지켜줘서. 뭘요? 로코코의 영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난 투투식품의 왕 회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야채 맛 소시지의 광고 모델이 되어주시겠소. 광고 모델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탱고야, 잘해봐. 되게 좋은가 보다. 내가 광고에 나오면 엘리가 얼마나 좋아할까. 출연료로 올라숑 엉덩이만한 보석 목걸이를 사준다. 엘리, 난 이런 별사탕을 싫어. 난 탱구가 준 올라숑 엉덩이만한 보석 목걸이가 더 좋아. 어, 안돼. 탱구 멋쟁이. 탱구야, 나 너무 행복해. 우리 행복한 친구야. 야호. 카메라 준비 다 됐나? 자, 세트 좀 이제. 네,
여기는 최근 더블 스피드 부메랑으로 랭킹 상승 중인 탱구와 올라싱이 광고에 출연한 현장입니다. 아, 회장님, 야채맛 소시지 모델로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야채맛 소시지는 투투식품이 자신있게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광고 모델도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팀을 선택했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촬영 들어갑니다. 자, 최종 점검하겠습니다. 외로운 소시지가 한숨을 쉬면서 대사한다. 아, 심심해. 나에게 야채 친구들이 있었으면 이때 양파, 당근, 희망, 감자가 달려와서 친구하자라고 하면 소시지가 말한다. 너희 누구니? 이때 야채들? 난 양파, 난 당근, 난 희망, 난 감자. 자, 우선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레드! 심심한 소시지, 심심한 표정 스타트! 아이, 심심해. 나에게 야채 친구들이 있었으면. 난 우리 친구하자. 난 양파. 난 당근. 난 피망. 용구리 용용용. 헛! 거기서 용구리가 왜 나와? 난 감자 그래야지. 용구리. 난 양파부터 다시. 레드 스타트. 난 양파. 난 당근. 난 피망. 용구리 용용용. 난 감자. 이게 안 돼? 감자 해봐, 감자! 용구리 용용용. 감자라니까! 얜 용구리밖에 말 못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난 감자! 용구리. 감자! 용구리 용용용. 엘리야? 어? 이거 생일 선물이야. 정말? 자, 샤샤, 고마워. 비싼 건 아니지만 나에겐 아주 소중한 먹거리야. 그런데 날 줘도 돼? 네가 하니까 이쁘다. 샤샤는 정말로 날. 엘리가 이 목걸이를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된 거야, 오늘부터 엘리의 사랑은 내가 독차지하게 된 거라고. 엘리야, 엘리야, 생일 축하해. 너한테 줄 선물이야. 그래. 자, 해봐. 어때, 어때? 내가 광고 찍고 받은 돈으로 산 건데 엄청 비싼 거다. 근데 이거 풀면 안 돼? 난 목걸이 별로. 아이쿠, 왜냐? 그 목걸이 뭐야? 어, 이거 아까 샤샤가 준 건데 이뻐서 그만.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샤샤가 준 게 마음에 들었나 봐. 샤샤가 준 건 별로 비싸 보이지도 않아. 내 것이 더 비싸고 좋은 거란 말이야. 그건 엘리가 샤샤를 좋아한다는 뜻일 거야. 글쎄, 왜 엘리는 샤샤만 좋아하는 거냐고. 샤샤는 멋있잖아. 샤샤가 뭐가 멋있냐고. 버스 유니언. 샤샤가 스타리안과 합체했어. 걸었어. 아빠, 스타리안이 걸었어요. 샤샤와 스타리안의 첫걸음이구나. 어, 샤샤. 저 부드러운 공중회전 좀 봐. 샤샤군이 결국 포스를 해냈군요. 포스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치게 별것도 안 가지고. 에이. 푸른 하늘 은 하루 하얀 조배. 친구야. 왜? 샤샤가 포스를 해냈어. 너도 샤샤와 스타리안이 합체하는 걸 봤어야 하는데. 나도 봤어. 봤어? 너무 멋있지? 멋있기는 뭐가 멋있냐? 그 정도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포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게 아니야. 샤샤도 하는데 내가 못할까봐 그러냐? 포스는 조종사와 로봇 간에 완벽한 정신적 일체감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라고. 우린 정신적으로 똘똘 뭉친 팀이야. 어? 찍지마. 내가 먼저 이것 봐, 우린 벌써 정신적으로 일치하고 있어. 우리 손병놀이 실력도 말해줘. 그래, 다른 걸로 보여줄까? 반달놀이를 5초 안에 끝낼 수 있어. 잘 봐, 푸른 하늘 서쪽 나라로. 봤지? 하지만 샤샤도 포스를 해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 탱구는 1년 이상 수련을 해야 될걸? 우리 너무 우습게 보는군. 우린 몇 시간만 훈련해도 할 수 있어. 정말이니? 내가 네 생일 파티 때까지 해낼 테니까 두고 봐. 샤샤만 최고가 아니란 걸 보여주겠어. 두고 봐. 쇽 쇽. 간다!
안 될 거라고 그랬잖아. 이까짓 걸 못하다니 또 한다! 뭐야, 그만해. 아니야, 결국 되게 돼 있어! 간다! 용구리, 한 번 더! 안 되겠어, 이건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닌가 봐. 샤샤는 됐는데 나는 왜 안 돼? 엘리 앞에서 멋지게 해내야 되는데. 하, 보스의 비밀이 뭘까? 그럼 샤샤가 훈련하는 걸 몰래 염탐하고 와. 염탐? 그래. 염탐하다가 엘리한테 들키면 어떡하고. 엘리가 눈치 못 채게 해야지. 어? 저건 탱구랑 울라숑이네. 저기 엘리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돼지 응가처럼 행동해. 어?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통일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스의 비밀은 정신통일에 있었군. 쉬운 걸 가지고. 울라숑, 우리도 정신통일 훈련하자. 그래. 엘리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가. 알았어. 정, 아이고, 아이고. 얼른 일어나. 못 일어나겠어, 구려. 엘리한테 들켰을까?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작전 대성공이야. 가자. 탱구와 울라숑이네요. 탱구와 울라숑. 아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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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탱. 탱구와 울라숑. 탱. 보스가 깨졌군요. 왜 그런 거죠? 보스는 정신의 힘. 보스가 깨지는 건 정신을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다. 그게 뭐죠? 글쎄. 괴물체가 목격된 곳이 이 근처인가? 맞아. 사람들 말대로 배만한 물체가 진짜 있는 걸까? 이렇게 물 한 개 피는 날이면 잘못 봤을 수도 있지. 왜? 저게 뭐지? 대구역 포스의 괴물체 출현! 사이클론! 고! 제동! 고! 끝! 고! 자태! 고!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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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큰데? 저 다리에 잘못 걸렸다간 내 기가트고렴도 산산조각 나겠는데? 저 녀석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까? 숲속으로 끌어내자. 다리들이 나무 사이에 끼게 되면 움직임이 둔해질 거야. 녀석을 끌어내려면 미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 어? 왜들 날 쳐다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난 엘리 생일 선물도 줘야 한단 말이야. 아! 우리만 믿어! 저 녀석의 관심을 끌 수 있게 해봐. 닥춤을 쳐서 신경을 거슬려봐. 닥춤? 저 녀석이 키안 형의 닥춤 때문에 슬슬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지? 울었다. 자, 또 빨리. 뭘 그렇게 쳐다봐? 그냥 저 녀석이 다콘 에너지와 결합하면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하긴 전기까지 발생하는 괴물체라 위험하긴 해. 하지만 우리가 잡았잖아. 돌아가자고. 자, 이번 훈련은 사료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뭔지 맞추는 거야. 그런 거야, 쉽지. 우린 마음이 잘 통하거든. 그치, 울라숑? 그럼. 울라숑, 내가 먼저 가볍게 맞출게. 그래, 무슨 그림이 그려졌을까? 자동차! 틀렸어, 사과야. 사과였어. 처음이니까. 그래, 처음이니까. 이번엔 탱구 네가 카드를 골라봐. 자, 내가 텔레파시를 보낼게. 느낌이 온다. 느낌이 오지? 가볍게 맞춰버려. 돼지인가? 또 틀렸다. 왜 돼지인가? 텔레파시를 보내도 못 맞추냐? 바보같이. 어, 바보. 이런 것도 못 맞추니까 바보지. 얘 진짜 한번 해볼래? 어쭈, 그래 한번 해보자. 이 목걸이 말이야, 너한테 아주 소중한 거라 그랬지? 왜 소중한지 물어봐도 돼? 그 목걸이는 우리 엄마 거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엄마에 대한 추억은 그 목걸이뿐이야. 근데 이걸... 왜 줬냐고? 자꾸 약해져서. 그 목걸이 보고 있으면 엄마의 느낌이나 편안하고 포근하고 왜 그런 느낌이 있잖아. 아버진 내가 그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걸 싫어하셔. 돌아가신 엄마가 날 약하게 만든다고 화까지 내셨지. 아버진 어떤 분이셔? 랭스터 가문의 최고 수장이자 대륙 검술의 직계 후계자시고 아버지 이전에 스승님이셔. 그럼 네가 대륙 검술의 후계자가 되겠구나.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파워에서도 유연함에서도 랭스터 가문을 이어나가기엔 아직 부족한 게 많아. 아니야 샤샤, 넌 최고의 조종사야. 아버진 내가 근위대 기사가 되어서 다콘 제국과 싸우는 건 나의 운명이라고 하셨어. 가끔은 그런 내 운명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 하지만 난 포스를 통해 내 운명을 이겨낼 거야. 간다! 안 된다니까 탱구야, 그만 포기해버려. 포기해라, 너랑 나랑은 마음이 안 맞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순 없어. 엘리 생일 파티 때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할 수 없어. 나 엘리한테 점수 따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가 등에다 몸통 색깔과 똑같은 자루를 매는 거야. 내가 탱고울라쇽 합체하면서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자루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지. 잠시 숨어있다가 나와선 짠! 하고 폼 잡으면 모두들 내가 포스를 성공했다고 믿지 않겠냐? 알아서 본 것 같은데? 누군가 눈치채면 어떡하지? 도저히 눈치챌 수 없지. 아까 샤샤를 염탐할 때처럼 난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할 테니까. 좋은 방법이지? 역시 이쁘죠? 저 드레스 내가 만든 거예요. 그라켄은 일이 생겨서 못 왔는데 생일 축하한대. 나 역시 생일 축하해. 누나 생일 축하해. 고마워. 키안 얼굴이 왜 그래? 오늘도 키안 형 얼굴로 홍당무 저리 가라군. 생일 축하해 엘리. 웬년이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나 탱구와 나 올라성은 완벽한 팀으로 포스를 해보겠습니다. 너희들 정말 포스를 해낸 거야? 오늘 오후까지 하겠다고 그랬지? 지금부터 보여줄 포스는 엘리의 생일 선물이야. 탱구 올라성 합체! 정말 사라졌어. 진짜 포스를 해낸 거야? 우리가 보통 정사람과 물렁물렁한데? 너무 물렁물렁해. 그건 내 등 맞지? 원래 내 등이 물렁물렁하잖아. 그래? 뭐야, 이게 포스야? 탱구야, 코믹쇼 잘 봤다. 엄마야, 내가 걸릴 거라 그랬지? 얘도 더블 스피드 부메랑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야. 왜들 이러셔? 그래? 난 시시한 분위기에 더 있고 싶지 않아. 너희끼리 잘 먹고 잘 놀아라. 에잉 먹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며? 부르셨습니까? 브란더트, 제7 수비대를 직접 공격하라. 네, 마스터로스. 탱구 형 정말 잘 먹더라. 그런 와중에도 케이크 생각이 날까? 엘리 때문이지만 실은 좋은 녀석이잖아. 저건 뭐지? 저건... 제7 구역 수비대 입구 다콘 로봇 출현. 방어막 설치 바람. 다콘 로봇에 직접 공격이 시작됐군요. 방어막을 설치하겠습니다. 더 세게 조여서 방어막을 파괴하라. 1차 방어막 파괴. 1차 방어막 5분 후 파괴 예상. 방어막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있군요. 무슨 일입니까? 다콘 로봇에 직접 공격이에요. 저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견제선 불가능해. 왜 출동 불가능해요? 출구를 이용하려면 방어막을 해제해야 된다. 박사님, 저희는 지금 수비대 외곽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격하겠습니다. 그럴수록 그렇게 하세요. 끝! 시작해! 예! 야! 야! 어리석은 놈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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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엄청난 전기장이군요. 로봇 몸체가 녹고 있어요. 이러다가 조종사도 위험을 져요. 제 2차 방어막 파괴. 근위대 녀석들을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군. 다콘 로봇 전기 파워를 더 올려라. 사이클론 스피어. 야! 아! 이런. 하, 이 정도는 어림없다.
다크 로봇을 근접 공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올라숑의 부멸한 공격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난국을 해결할 영웅은 나밖에 없군. 박사님 출동 명령 내려주세요. 하지만 방어막을 해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 3-4차 방어막을 포기하면 출동이 가능합니다. 3-4차 방어막을 포기한다고요? 절연 방패하고 절연 커터 사용은 가능합니까?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가능할 겁니다. 다크 로봇의 공격 시간과 제 3-4차 방어막을 풀면서 생기는 시간차는 약 1분. 너희는 이 시간 내에 출동해야 한다. 울라숑의 전기장을 뚫고 다콘을 공격하기 위한 최소 거리는 6m, 전기장의 반지름은 7m다. 이론상 전기장 안에서 부메랑을 던져야 한다. 안 돼요! 저희도 근위대처럼 바짝 타버릴 거예요! 그래서 샤샤가 같이 절연 방패로 전기장을 12초 동안 막을 것이다. 겨우 12초요? 지금으로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야. 스타리안 고! 방어막 해제 5, 4, 3, 2. 3-4차 방어막 해제 마지막 방어막 파괴 중. 목걸이랑 포스는 그랬지만 이번엔 샤샤보다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야. 기회는 3-3번. 탱구야 시작하자. 좋았어, 한번 해보자고. 야! 바보 같은 녀석, 스타리안도 이 전기장은 뚫을 수 없어. 야! 지금이야! 간다! 간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또 성공이다. 역시 나는 위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잘린 다리들이 방어막을 공격하고 있어! 이런... 샤샤, 후퇴! 하지만... 물러서 샤샤! 이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샤샤가 위험해! 큰일이다! 다콘, 더 강하게 조여 스타리안을 파괴하라!